감사합니다. 부엌 뛰어났다가 갑자기 부엌 앉으니까 네, 저도 감정몰입이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어수선하지 않았나요? 좋아요. 개 중에 아는 노래들이 있었나요? 다 알아요. 있었어요? 네. 없었죠. 다 알아요. 그냥 일부에서 흘러가는 곡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제발이라는 방금 부른 가장 마지막에 부른 제발 말고 나머지 두 곡은 이제 제가 쓴 곡들이기 때문에 너무 애착이 가서 셋리스트에 한번 넣어봤어요. 네. 제대하고 나서 한 번도 쉬지를 못했어요. 저는 2002년도에 데뷔를 해서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짧게 활동하고 이렇게 멈추고 또 짧게 활동하고 멈추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저 1집 때만 해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8개월 활동했어요. 8개월 동안 정말 미친듯이 하루에 막 20곡씩 부르는 날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고 그랬다가 또 그 다음 해에 또 리듬이라는 곡을 가지고 나와서 또 한 8개월 정도 활동하고 3집은 제가 이제 좀 무리가 와서 그렇게 활동하고 싶지 않아서 좀 빨리 접고 대신 4집도 또 활동하고 그렇게 그리고 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와중에도 콘서트도 계속하고 여러 가수분들 작사해드리고 작곡해드리고 프로듀싱 하고 제 앨범 만들고 뭐 그러면서 쉰 적이 없어요. 그 작업한 작품도 거의 이제 한 300곡 가까이 돼가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딱히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20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계속 활동을 했고 계속 활동을 안 할 때는 계속 곡을 써왔고 네. 계속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연습을 해왔고 계속 대학들을 해왔고 여러분들 귀찮아서라도 못해요. 네. 죽도록 사랑했던 한 여자는 있었죠. 네. 제 20대, 네. 20대 초반에 죽도록 사랑했던 한 여자는 있었는데 거미는 좀 트렌드의 느낌이 좀 강하게 사랑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들었다 잘 모르고 자꾸 거미거미 그러시는데 뭐 가사만 쓰면 저 거미거미 그래요. 어떤 곡은 거미씨의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곡은 또 누군가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하게끔 되지 되나요? 네! 그럼 됐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ALDC 프로듀싱을 6개월 동안 맡아가면서 하고 입대 전날까지 네, 곰태호 씨와 콘서트를 하고 입대 전날에 ALDC의 해븐을 곡을 써서 그날 녹음을 하고 ALDC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군대에서 얼체려를 먹고 있었죠. 네. 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좀 쉬고 싶었어요. 네. 좀 쉬고 싶었는데 여건이 그렇게 제 삶이 약간 저를 그랬대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차마자도 시작되는 거 보니까 참 이름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면서 내가 특히 얘기했나? 그렇게 부시작되고 아주 정신없이 산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 그런 걸 보면은 잠시라도 쉬는 거를 용납 못하는 그런 운명이 아닐까. 네.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하고 싶어요. 네. 별 뜻 없는 말이지만 언젠가 한 번은 좀 길게 쉬는 날이 쉴 때가 올 거예요. 그게 길게 쉬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완전히 저도 제 충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4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목을 안 쉬고 노래를 한 적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거는 일단 1부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잔잔하게 갑시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임의로 선정한 세 곡인데 하도 안 들려드리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섭섭해하실 것 같고 네. 또 다 부르기에는 또 다른 세미스트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차가 끊길 것 같고 해서 세 곡을 묶어봤습니다. 네. 사랑금 없을 뼈, 전화 속의 이야기, 다시 만났나. 네. 알면은 아는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건넬 때 잠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